여러분, 오늘 이제 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피벗 경제정책을 크게 전환시키는 그런 일종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를 가시화한다 이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이 9월 달에 미 연준으로 하여금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게 된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대부분의 그런 일면 톱 기사의 지면들을 대부분 다뤘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7월 10일에 배가지고 미국의 물가 지수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이자율이 9월 달에 한번 내리고 또한번더 내릴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이렇게 두 번 다 증가한 그런 경우가 오늘 다 보도를 했네요. 경제 기사는 이렇게 일면 톱 기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도 일면 톱 기사네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년 만에 하락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다뤘네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5월보다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4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네요.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하원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거의 미국의 주식시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도 어제죠. 어제에 12차례 연속 동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함께 아마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피벗이라고 그렇게 하죠.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금리가 낮추지게 되면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자본시장에 여러분들 굉장히 훈풍이 돌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활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오늘은 예상외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런 좋은 호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많이 대부분 다 빠졌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신탁 주식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바로 수혜 혜택을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종목 불문하고 대부분 다 주식 가격이 올랐습니다. 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